조스가 신의수비 리바운드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김신혜, 이동엽에게. 다시 김신혜에게. 이동엽, 이원섭. 아, 쉽게 올라가지 못했고요. 자, 샷가락 10초 안쪽. 7초, 6초, 5초. 김신혜 높은 탑점.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원섭. 돌아서면서 직접 이번이 후에. 오래 걸렸어요.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리바운드 잡아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든가 아니면 잡아서 페이크를 한 번 써야 되는데 이게 세 번 정도를 썼거든요. 그래서 쓰리 세컨 바이올레이션 맞습니다. 너무 오랜 네. 시간 머무르면서 네. 3초 바이올레이션이 지적됐습니다. 분명히 리바운드까지 좋았는데 네. 이 공격으로 쉽게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 여기서 득점이 됐어야 되는 거죠. 네. 여전히 6점 차고요. 네. 프림 돌파 시도 최진수에게. 최진수, 나발의 토스, 커튼스 달고, 3점! 춘섭이! 야, 여기서 수비가 붙었는데 이걸 또 놓으시네요. 아, 워낙 커플선이 네. 높습니다. 자, 9점 차입니다. 김신혜 돌파 걸렸습니다. 아, 한 시간입니다. 네. 3대2 아웃 넘버. 프림이 달립니다. 마운트 패스, 심에서! 네. 골텐딩. 골텐딩이네요. 야, 프림 선수가 바로 줘도 되는데 본인이 드리블 치고 그렇습니다. 자, 서울 삼성이 은희석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은희석 감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올라가든가 아니면 코너에 희령 있잖아. 열어주면 되잖아. 잘 잡아서 그게 뭐야. 어? 자, 최선을 다했는데 얻어맞았어. 안타까워. 나도 안타깝고 나도 아쉬워. 그렇지? 하늘 쳐다보지 마. 창피해. 알았지? 맞았잖아. 빨리 그 다음 거 하자 말이야. 다음 네 개 샷업. 아니 경기 안 끝났잖아. 지금 이 정도 지금 11점은 한 두어 번 공격에 또 공격 확 넘어가잖아. 근데 넘어가는 포기하는 팀은 여기서 한번 맞다고 다음 플레이 안 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도 빨리 해보자. 자, 와서 다시 내가 치고 들어갔잖아. 트레일러 잘 봐. 치고 들어와서 뿌려주지. 빨로 퍼라고 바로. Remember what we did. 자, 들어가지. 드리블 치고 가지. 바로 와. 알았지? 오펜션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원석이 바로 가야 돼. 욕심부리면 안 돼. 보이는 거 봐봐. 줘.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은희석 감독 11점 차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건넸습니다. 아, 그렇죠. 11점이면 뭐 3점 2방이면 5점으로 가고 예. 이게 5점도 1, 2분 있다가 또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쉴 수가 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6분 3초는 지금 이정현 선수 계속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현 선수도 많은 득점 만들어주고 있고 네. 아, 앞서 이원석 선수의 그 골 밑에서의 득점이 만들어졌었다면 또 이야기가 달랐을 텐데. 네, 그렇죠. 자, 우선은 아마리토스의 석점포가 또 한 방 나오면서 간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호연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이호연! 자, 이호연 선수도 과감하게 저렇게 던지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경기 연속 16득점째 시즌 하이 동률을 만들어냅니다. 서명진 스피드 받고 사이드 스텝 석점이에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원석. 네, 리바운드 좋았어요. 자, 수비 리바운드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이정현에게 보세 스크린 들어가면서 두 점 시도. 아, 들어가지 네. 않네요. 자, 이정현 선수는 끝까지 집중을 잃지 말아야 돼요.